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에이전트 900 애저 기초 과정 자격증 준비 함께 해요. 애저 자격증 준비 4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석이라고 합니다. MS AI MVP고요. 자, 오늘 4주차 저랑 이제 하실 건데요. 근데 이제 먼저 여기 단축 링크 주소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1주차부터 했던 그 주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카 ms. 이제 슬러시 ms 데브 코리아 에이전트 900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QR 코드도 있고요. 다들 들어오셨나요? 자, 그러면은 약속 한 가지.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마구마구 질문해 주세요. 세상에 바보 같은 질문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다른 사람도 궁금해 합니다. 근데 이 4주차는 전체 시험 출제 비중으로 보면은 한 10%에서 한15% 되거든요. 전체가 40문제가 나오니까 한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같이 모두를 읽어가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주차서. 자,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주소에다가 슬래시 4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여기 QR 코드도 있고요. 네, 조금만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들 들어오셨나요? 네. 지금부터 해서 애저 보안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보안 설명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면을 우리 화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모두 이 화면으로 들어오셨죠? 아, 제이 화면이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애저 기본사항 파트 4예요. 자, 일반적인 보안 및 네트워크 보안 기능에 관해 설명하기. 우리는 모듈을 오늘 두개 배울 거예요. 근데 이 모듈들이 지금 보시면은 초급 관리자, 개발자, 비즈니스 분석가, 비즈니스 사용자. 이 앞에는 조금 할수 있는 분 같지만 뒤에는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에게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파트 4는 보안, 네트워크 보안이라서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읽어가면서 키워드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은 시험 준비하시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디지털 세상에서는 양질의 보안 전략이 필요하죠. 보안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네트워크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것들 이전에 우리 1부, 2부, 3부를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4부고요. 5부, 6부가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배울 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애제에서의 보안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애저의 보안 네트워크 연결, 다 보안에 관계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듈 첫 번째 보시면은, 애저 시큐리티 센터, 보안 센터라고 하죠. 그리고 애저 센티널, 키볼트, 애저 데디케이티드 호스트. 혹시 이 지금 방금 읽었던 것들에서 알고 계시는 개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은 되게 쉬운데, 모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키워드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은 시험 문제는 걱정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네트워크도 한번 볼까요? 심층 방어,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애저 방화벽, 애저 디도스. 방화벽하고 디도스는 좀 들어본 것 같죠? 우리 신문지상에 디도스 공격 맨날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안, 네트워크 보안 그룹, 이게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결합해서 보안 솔루션 만들기 이렇게 지금 시리즈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간에 지금 연습 문제 하나, 연습 문제 하나 이게 됐는데 연습 문제는 실습 문제예요. 저랑 간단하게 오늘 실습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쭉 훑어보면서 핵심 개념만 잡을 거니까 오늘은 다른 1, 2, 3편보다 조금 일찍 끝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소개를 클릭해 봅니다.
이 회사도 똑같아요. 우리 3편에서 타일 윈드 테레드러스가 지금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보안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클라우드로 가서도 보안이 잘 될까? 양질의 보안 전력을 온프레미스일 때만큼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쇼핑몰로 옮겨갈 때 여기 보시면은 모든 시스템이 최소한의 보안 수준을 충족하고 공격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해야 되고 또 다른 어떤 충격 사항으로는 보안 이벤트도 수집해야 되고 보안 이벤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Azure 보안 센터라든지 아니면 Sentinel, Azure Key Vault, Azure Dedicated Host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면서 과연 에즈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안을 이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지 알아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에즈 시큐리티 센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클릭해 주세요. 짜잔, 이쪽으로 들어오셨나요? 자,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여주신대요. 뭐가요? 시큐리티 센터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읽어 들어가면은 다음에 보안이라든가 위협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들어올 때그 문제를 정확히 못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zure Security Center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라고 하면은 일단 처음에 모니터링 서비스예요. 근데 이 모니터링 서비스를 Azure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이게 중요해요. 온프레미스에서부터 해서 전체 서비스의 보안 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온프레미스, 보안 태세, 모니터링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시험 문제 나왔을 때좀더 명확하게 우리가 답을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보안 태세예요. 우리가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무슨 보안 태세 이런 것들 딱 생각나는 게 점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 그리고 방어 뭐 이런 것들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치중해서 보시면은 뒤에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워크 로드에서 보안 설정을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 온프레미스예요. 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 워크로드까지 보안 설정을 벌써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 만약에 Azure 클라우드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 보안 설정을 그대로 자동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 좋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해서 막 보안에 대해서 얘들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막 이제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안 권장 사항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아직 보안 태세에 대해서 몇 점이니까 조금 더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재적 지약성이 악용되기 전에 미리 식별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기계 학습을 통해서 malware 이런 걸 탐지한다는 거예요. 오, 좋죠? A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설치 못되도록 차단해주고, 그리고 적응형 애플리케이션 제어를 이용해서 허용하는 애플리케이션만 실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권한이 허용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에게 알림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잠재적인 공격을 탐지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잠재적인 공격이에요. 그래서 발생했을 수도 있는 것들을 조사도 해주고. 오, 굉장한 그 보안 센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Just in Time Access 제어를 제공을 해줘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필요할 때 필요한 트래픽만 노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필요한 시간이 이게 아니 노출시켜 주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면은 접근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시간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해줄 수 있다는 거고, 보안 태세 이해를 보시면 역시 점수가 나오죠. 57%. 당신은 56점 중 33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57%. 오,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또 이런 대시보드로 높은 심각도가 17개나 돼요. 중간 심각도는 8개, 낮은 심각도는 7개. 그러면 우리가 높은 심각도가 17개나 되니까 이게 뭐냐? 빨리 찾아서 이쪽 부분을 해결이 되죠. 그럼 이게 뭐냐는 또 이쪽에 보면은 대시보드에서 앱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데이터 보안은 잘하고 있고요. 네트워킹에 좀 문제가 있어요. 컴퓨팅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간다는 거죠. 보안 점수는 똑같아요. 조금 전에 했던 보안 태세. 이거와 관련돼서 보안 점수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잠시만 물좀 마시겠습니다.
조직부한테서 이거 현재 상황을 보고해 준다는 거예요. 현재 점수가 있으니까 현재 상태를 알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상태를 아니까 우리가 금색, 기능, 가시성, 지침, 제어 이런 것 통해서 부한테서에도 강화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점수와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점수를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핵심 성과지표도 설정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고급 클라우드 방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just in time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리자가 요청하고 승인하면 지정한 시간 동안 트래픽을 허용해 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적응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조금 전에 얘기했죠? VM 중에서 이제 실행 중인 근한 없는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할 건가? 경고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알림을 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후에 배울 건데 NSG라고 네트워크 보안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 설정해 놓은 것과 실제 VM의 인터넷 트래픽 패턴을 모니터링해서 비교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강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파일들 보호해주는 기능도 모니터링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봤듯이 이런 대시보드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대시보드. 대시보드를 활용을 해서 문제가 있는 걸 빨리 찾아볼 수 있죠. 중앙 집중식으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워크플로 자동화도 있어요. 자동화된 응답을 할수 있다는 건데 이게 로직 앱스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큐리티 센터라는 커넥터를 또 제공을 해줘요. 로직앱스 자체를 통해서 뭐 마지막에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메일로 보내준다든가 팀 단위에서 저는 팀즈에 메시지를 보내줘서 팀 전체가 알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좋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커넥터를 이용해서 많은 MS 다른 서비스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저 시큐리티 센터라고 하면은 중요한 게 다시 이제 제가 정리하는 보면은 온프레미스, 보안 테스트, 모니터링, 보안 집중시, 보안 점수, 추천, 뭐 멀웨이, 기계 학습, 저스트 인 타임. 뭐이 정도 이제 외우시면은 시험 문제 나오시면은 쉽게 이제 맞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암기해 주세요. 그럼 이제 다음 단원 Azure Sentinel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계속 들어옵니다. 짠, 새로 들어왔어요. Sentinel은 그럼 이거 이번에 새로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범인데, 시험 범인데, 그럼 무엇을 위해야 되는 것인가? 보안 위협 탐지하고 대응이에요. 보안 위협 탐지. 근데 보안 위협 탐지를 어떻게 할 건가? 대규모로 보안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관리할 거냐? 그러면은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SIEM이라는 시스템을 이쪽에서도 클라우드에서도 이제 이런 서비스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온프레미스에서 하던 것들은. 근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이제 AI를 통한 보안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정도 선상에서 이제 기능을 한번 조금 더 깊게 이해해 볼까요? 일단 중요한 게 대규모예요. 대규모. 데이터 원본을 수집을 하는데 자 여러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온프레미스 것부터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 기업이 처해 있는 사항, 온프레미스에 있는 것을 클라우드로 옮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던 이제 데이터들도 이런 보안 이제 데이터 정보들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수집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이제 해결된 거죠. 그리고 여러 클라우드, 어느 정도 클라우드까지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조금 있다가. 그리고 또 이전에 탐지되지 않은 위협을 탐지한다는 거예요.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서, AI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위협 조사를 하는데 대규모로 이제 검토를 한다는 거죠. 의심스러울 때는. 뭐 이런 것들이 AI라든가 이런 클라우드에서 하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또 자동화를 이용해서 알림을 바로 줄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의 어떤 데이터 원본을 가지고 올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데이터가 여러 곳에 있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은 쉽게 가져올 수 있겠죠. 보시면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트렛 프로텍션, M365, 액티브 디렉토리, 그 다음에 디펜드 방화벽 이런 것들을 실시간 통합 기능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문서로 볼수 있다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AWS 나오네요. AWS에서도 가져올 거고 시트릭스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중요한 게 업계 표준 데이터 본번도 우리가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REST API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 본번을 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연결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되는데 업계 표준은 안 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이거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골라라 하면 이거 세개다 그러시면 돼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럼 무엇을 할수 있냐? 위협 감지예요. 빠르게 문제가 생긴 것을 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진짜 위협인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가 이제 위협 감지에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알림을 받는다는 거. 그 조사 대응과 관련돼서는 이게 조사 그래프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공해 줘요. 우리 하늘을 봐도 벌써, 아, 연관성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두면, 아, 이 점이 지금 문제 지점들이구나라는 걸 빠르게 알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 오른쪽에 타임라인을 보면 비정상적인 로그인 이런 것들 클릭하면 이쪽에 또 나타나겠죠? 이렇게 해서 조사 그룹을 통해서 조사와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시면은 에저 센티널에 대한 전반적 얘기는 다한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걸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클라우드 기반,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 인텔리전트 하다, AI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로 수집을 하는데 온프레미스도 수집을 하는 거고, 그리고 탐지, 중대한 조사, 위협 조사, 그리고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도 로직 앱스를 통한 자동화가 가능하고. 근데 그 솔루션 연결 원본들은 MS뿐만 아니라 AWS도 받고, 아까 그 업계 표준도 받죠.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위험이 감지되면 알림을 주고 조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사 그래프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애저 키볼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키볼트로 넘어오셨나요? 이건 쉬워요. 우리가 비밀번호 어떻게 저장하시나요, 여러분들? 메모장에 저장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워드, 엑셀, 아니면은 원드라이브? 각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비밀 저장소가 있겠죠. 근데 비밀 저장을 애저 포털에 있는 키볼트에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하면은 뭐가 좋으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정보를 신중히 처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키볼트를 이용하시면요. 이제, 이게 중앙 집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그 개별 사원들이 각자 이제 보관하고 저장하고 있는 것들을 키볼트에 다 모으면은 중앙 집중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떠한 효과를 볼수 있냐? 이걸 이제 오늘 배워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비밀번호 같은 이런 비밀, 암호화키, 그 다음 제 인증서, 하드웨어 보안 모듈,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뭐두 개는 좀 쉽죠? 아니면 세개 인증서까지는 좀 쉽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하드웨어 보안 모듈도 뭐 비밀 저장을 한다. 이렇게 되면 좀 우리가 좀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개념들이라서. 그래서 애저 키볼트는 요세 개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보안분들도 지원한다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실습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점이 뭐냐? 비밀을 중앙에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관리하다가 개인이 실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겠죠. 중앙에서 특수한 교육을 받은 분이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중앙 집중화도 있고요. 그리고 MS에서 안전하게 비밀키 저장을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앙에서 관리를 하니까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인정도 받아야 되고, 권한 부여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더욱더 안전해지는 거고. 이런 것들을 또, 액세스를 누가 하는지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서라든가 한 개인이 되게 많다든지, 평생 이쪽에 거기 접속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한 적이 없는 분이 접속을 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아니면 퇴사 직전에 있는 분이 접속을 한다든지, 뭐 이래 되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런 어떤 액세스 모니터링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쪽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관리가 좀 쉬워지겠죠? 간소화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MS 제품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스토리지 계정이라든지 컨테이너, 이벤트 허브, 뭐 IoT 관련된 것들이죠.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가 조금 미약하고 좀 보안 노출에 노출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IoT 이제 기기에서부터. 근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이런 키볼트에 이제 비밀번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합을 시켜주면은 그럼 스토리지라든지 이벤트 볼 더욱더 이제 안전하게 보관할
보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관, 이제 보호, 보관할 수 있는지를 실습을 통해서 해볼 거예요. 연습 문제. 자, 이번에 제목 귀신이 안 나타나야 될 텐데요. 자, 전 벌써 4개나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해보려고 미리 여러 번 해봤거든요. 자, 샌드박스 일단 시간이 걸려요. 일단 샌드박스 할 생각부터 쉽게 놓을게요. 이러면 이제 그날을 확인 중뭐 이런 게 뜨면서 한참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놔두고,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키볼트에 암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밀번호를 여기 이제 키볼트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액세스 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비밀을 읽는 방법에는 또 애저 포탈도 있고, 애저 CLI, 그 다음 이제 애저 파워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애저 포탈로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애저 CLI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아직도 로그인 중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로그인이 저보다 조금 처음에는 더 느릴 수 있어요. 저는 한번 접속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빠르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저는 벌써 이렇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 눈에 보이시죠? 여기까지 뜨면은 이제 여기 이제 여기 경로가 뜨면은 되는데 아직까지 덜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할거 한번 볼까요? 이제 포탈로 이동한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리소스 만들기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이제 키볼트를 선택합니다. 뭐그 다음에 이제 키볼트 생에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미지가 없이 글로만 읽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실습을 하는 거거든요. 다 됐습니다. 자, 포탈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탭에서 될 건데요. 이 셋탭에서 열고 반으로 열면은 아마 이게 지금 다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저 띄우고 있는데. 샌드박스 들어갔고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리소스 만들기, 처음에 리소스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리소스 만들기에서 여기 마켓플레이스에서 키볼트라고 치도록 되겠습니다. 키 V까지만 쳐도 키볼트가 나타날 거예요. 자, 키볼트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들기가 나타나죠?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은 키 자격 경력 모음 만들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기본하고 뭐 이런 탭들이 있는데, 오늘은 기본만 잘 넣으시면 돼요. 구독은 컨센시업 이제 구독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리소스 그룹은 여기 드랍다운 누르면은 런 뭐뭐뭐 해서 이거하고 똑같은 게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구독과 리소스 그룹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하죠. 자, 구독은 끝났고, 리소스 그룹 끝났고, 키 자격 경력 모음 이름을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저는 어제 한게 있네요. My keyboard 014. 4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아이고, 이게 쳐야 되는 건가 봐요. 키볼트 0410 5번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통과되면 여기 초록색으로 체크가 표시돼요. 근데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게 쓰고 있으면은 여기에 빨간 표시로 표시되거든요. 유성 검사를 통과를 못해요.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야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기본 값을 그대로 둔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대로 두고 검토 만들기를 해볼게요. 근데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에 가까운 걸로 하면 좋아요. 근데 연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검토 만들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야, 유선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자, 만들기. 자, 만들어질까요? 두근두근두근.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키 자격 증명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만들어지는데, VM 같은 경우는 한 4분, 5분 이렇게 걸린 경우도 있고,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는 한 20분 이상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한 1분 정도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뭐 할지 한번 미리 한번 볼까요? 리소스가 다 만들어지면 리소스 이동을 선택을 합니다. 세부 정보를 뭐 기록해 둡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네요. 설정에서 다른 일부 기능들도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오늘 비밀번호를 저장해 볼 거예요. 비밀번호. 만들어졌습니다. 리소스 이동. 이야, 성공 축하합니다. 자,
자, 잘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키 자격 적용 모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있잖아요. 여기 설정에 보면은 이게 키가 암호화 키고를 말하는 거고 이게 비밀 인증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했던 네개 중에 지금 세 개가 여기 앞에 보이죠. 자, 오늘은 비밀을 할 거예요. 비밀. 여러분과 제 말의 비밀이에요. 자, 비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아,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분 좋습니다. 귀신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선 가져오기. 자, 눌러주시고. 두근두근두근. 자, 업로드 옵션은 수동으로 주시고, 이름은 마이 패스워드. 아이.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다른 이력으로 하셔야 되죠. 지금 연습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지금 H. 아, 우리 제대로 치고 있는지 여기 사람 눈을 표시하면 보여요. H. 그 다음 제 V. F. KK. 96. 아, 요게 이제 우리 암호예요. 요게 이름이고. 요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이 값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비밀번호예요, 이게. 이게 노출되면 안 되는 거죠. 자, 만들기 눌러볼게요.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마이 패스워드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졌어요. 여기 마이 패스워드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버전이 나와요. 현재 버전이 나오거든요. 현재 버전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쭉 비밀 버전이라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밑으로 쭉 가다 보면은 비밀값 표시가 있어요. 비밀값 표시를 눌러보면은 우리가 아까 했던 HV FKK96이 나오죠. 이렇게 비밀값이 표시가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게 비밀값을 잘 저장을 했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만약에 이런 이제 우리 이제 로컬 캠프트거든요. 로컬 캠프트에서 이제 그 비밀번호를 알고 싶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비밀번호 이름 이런 것도 안 치고 어떻게 이제 가져올 수 있을까 값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그래서 애저시 이런 창을 이제 이제 클라우드 CL이라고 하는데 CLI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한번 가져와 볼 거예요. 자, 이걸 복사할 거거든. 이 뜻은 이제 키볼트 시크릿을 쇼 보여줘라. 근데 그 이름은 마이 패스워드 우리가 조금 전에 했죠. 그리고 키볼트 네임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아웃풋은 TSV로 이제 테이블로 만들어서 보여달라. 있는데 여기 복사, 요거는 복사가 되거든요. 복사되면 이제 파란색으로 되면은 여기서 컨트롤 C 하지 마시고 붙여넣기 하세요.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떠요. 여기서 엔터키를 했을 때요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따단. 나타나라, 나타나라. 예, 여기 나타나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값을 이제 보호를 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갖고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비밀번호를 키볼트라는 곳에 안전하게 보호했고, 보관했고, 우리가 이런 어떤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뭐 저런 어떤 그 변수화 시켜서 이제 넣어서 이제 불러오면은 우리가 비밀번호를 안 치고도 실제 안 치고도 여기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Azure Dedicated Host를 사용하여 전용 물리적 서버에서 Azure 가상 머신 호스트. 자, 마지막이에요. 아, 쉽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 첫 번째 시간 마지막이니까 좀힘좀 내볼까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Azure Dedicated Host가 뭔지를 알면은 시험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용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항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공유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VM은 이제 그 실제 실행하는 워크로에 대해서는 격리가 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미니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하는 거죠. 서버, 뭐 전원 뭐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하잖아요. 그 MS 데이터 센터 내에서. 그래서 우리 지금 VM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저 구름 넘어 저 어딘가에 우리 VM이 있겠지 이래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 산업군 도메인 어떤 그 영역에서는 어떤 영역에서는 해당 가상 머신을 호스트하는 물리적 머신을 사용하는 유일한 고객이 되도록 규정 준수를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메인 영역에 따라서 그각 산업에 속한 그 회사는 물리적 머신을 각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고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규정 준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하드웨어를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물리적 문신을. 그러니까 이게 규정 준수에 반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애저를 사용할 수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애저에서 아니요. 우리는 전용 호스트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애저 데디케이티드 호스트.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용 물리적 서버를 제공을 해준다. 이게 이제 답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제공해 줄때 이점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 서버가 어딘지 모른다고 했잖아, 클라우드에서. 근데 우리 서버가 있는지 어딘지 알게 된다는 거죠. 전용 물리적 서버를 쓰니까요. 그리고 제어도 훨씬 더 강해지겠죠? 제어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규정 준수 요구사항도 지금 그냥 한 방에 해결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프로세스 수, 서버 기능, VM 시리즈, VM 크기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아, 멋져요. 좋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했으면은 이제 결정적으로 또, 우리 네 문제 내지 다섯 문제인데, 우리 시험 문제 결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또 하나 이건 거예요. 가격 책정 고려 사항인데, 전용 호스트에 배포할 가상 머신 수에 따라서 돈이 이제 청구가 되느냐? 아니에요. 이거와 관계없어요. 배포할 가상 머신 수하고는 관계없어요. 전용 호스트별로 요금이 청구가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VM을 몇개 깔았냐? 이게 이제 가금의 중요한 기준이 됐잖아요. 일반 이제 우리 클라우드에서는, 에이지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호스트별로 돈이 청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도 꽤 비싸겠죠? 물리적 서버를 전용으로 쓰면은. 네. 그 호스트 가격은 VM 제품군, 유형 및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스토리지, 네트워크 사용은 별도로 요금이 청구된다는 거. 자, 지금까지 한 30분 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시나요? 야, 이 사람 말만 믿고 이렇게 따라가서 HZ900을 점수를 뭐, 그한 700점 이상 맞을 수 있고, 또그 다음에 뭐 이래 보안도 좀이 정도 설명 들으면 좀 내가 좀 이해한 건가 알만한 건가 이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식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간단하게 외워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자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는 앞에 그 사항, 이 회사 갖고 있는 어떤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로 들어가시면요.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만 VM이 실행되도록. 아, 이거 앞에 있죠? 아까 애저 시큐리티 센터에서 애플리케이션 제어 규칙을 한다는 거. 그래서 허용되지 않은 것들은 정의 규칙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거. 아까 배웠습니다. 알림을 받도록. 근데 이거 보시면 각 VM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나열하는 스크립트를 정기적으로 실행한다. 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 답도. 자, 예를 들면 두개 헷갈리는 거죠. 애저 센티널은요? 아이, 대규모로 뭐, 보안 데이터를 수집한다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두 개가 헷갈려요. 자, 질문 길이가 답이 길죠? 아, 이거, 이게 답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답을 골라봅시다. 그리고, 모니터링 도구의 보안 데이터를 단일 보고서로 결합하기 쉬운, 가장 쉬운 거. 단일 보고서. 보안 데이터, 업데이트, 수집. 이러면 이거, 이게 답이에요. 근데 매일 각 보안 로그를 검토하고 요약을 매일로 팀에 보내는데 이것도 맞는 답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냐? 아이고, 언제 검토하고 언제 메일로 보내요? 쉬운 방법은 아닌 거죠. 틀린 것은 아닌데 쉬운 방법은 아닌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아, 개발자에게 쉬운 걸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서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인증서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눈 감고도 맞춰야 되죠. 키볼트. 우리 실습도 했습니다. 비밀번호. 자, 키보드 다 해버렸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는 게, 그, 특정 워커로 돼 있어 물리적으로 격리. 그러면은, 뭐가 답일까요? Dedicated host. 이렇게 해서 정답을. 아, 통과가 안 됐습니다. 왜 통과가 안 됐을까요? 아, 안타깝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틀린 답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아까 맞다고 했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 접근 방식을 따를 수도 있지만, 지루하다요. 아이고, 지루하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가 쉽게 발생한다. 그래서, 자동화된 방법이 있나요? 아, 그럼 애플리케이션 제어 규칙 통과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별이 반짝반짝. 정답 확인!
어우, 축하한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도 맞췄고요.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는 에이제트900 실제 시험 문제를 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어떻냐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다른 부분들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1, 2, 3편은 우리 그 지식 점검보다. 근데 보안은 이 정도로 갖고 가시면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보다 덜 공부하고 갔는데 시험 점수는 딴 부분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 말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MS 런에 있는 이것만 잘 정리해서 가시면은 자 시험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제 보안센터는 뭐라고요? 보안태세. 센티럴은 뭐라고요? 다양한 용번의 보안 데이터.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시죠. 자, 이제 키볼트는 뭘까요? 자, 암호화 키. 이런 비밀들을 중앙 위치에 저장한답니다. 데디케이트 호스트는 전용 물리적 서버. 야, 이러면 이제 된 거예요. 박수 쳐드릴게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쉽게 쉽게 가도록 합시다. 자, 요첫 번째 단원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원 들어갈게요. 두 번째 단어는 보안인데 네트워크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보안도 어려운데 네트워크, 넘기 어려운 산인 것 같죠? 그러나 초급 비즈니스 소유자, 비즈니스 사용자도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뭐가요? MS 런 내용이 쉽고 시험 문제를 쉽게 출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보안이라고 뛰어넘지 마시고 딴 데서 공부해서 점수를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안을 해서 다섯 문제 다 맞춰서 여기서 일단 100점 먹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냐요? 다시 찾아오세요.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은 보안 들어갑니다.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애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합니다. 근데 알아야 될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네 가지만 아시면 돼요. 심층 방어 전략. 자, 심층 방어 전략이 뭔지를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애저 방화벽. 방화벽이란 말 이제 들어보신 분들과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게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방화벽을 통해서. 그리고 디도스 공격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대규모로 막 우리 웹페이지에 들어와서 홈페이지가 느려졌어요. 홈페이지가 뜨질 않아요. 이런 게 이제 디도스 공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저는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 하는 걸 조금 설명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조금 어려워요. 가상 네트워크 안에, 이게 가상 네트워크 밖이고 가상 네트워크 안에 있을 때 가상 네트워크 안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필터링 하는 게 네트워크 보안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니, 하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신 거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제가 정리하는 정도에서만 이해하시면은 아마 시험 문제에서 좋은 점수 받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자,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자, 소개 들어갑니다. 짜잔. 네, 이 고객은 또 무엇을 원할까요? 참 원하는 게 많습니다. 자,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부터 비즈니스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막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막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나름 이제 데이터 센터, 온프레미스에서 이런 것들을 방어를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애저 너희도 그렇게 보장을 할수 있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런 것을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열심히 막고 있다는 거고. 그럼 만약에 웹사이트가 피해를 입는다고 봐요. 평판이 막 떨어지겠죠? 근데 재정적 피해라는 거는 다시 복구할 수 있겠지만, 근데 신뢰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이거 쌓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심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보안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쇼핑몰 운영할 건데, 어떤 것들을 이제 가지고 보호를 해줄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회사, 클라우드 전환하기 이전에 이제 타일윈드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게 있죠. 물리적 서버부터 시작해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까지 보안을 이제 고려하고 그걸 대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클라우드도 알고 싶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층 방어 전략이 뭔지 한번 파악해 볼 거고, 방화벽,
DDoS 공격, 네트워크 방그룹 이렇게 해볼 거예요. 네트워크 방그룹이 어려우니까 실습도 있어요. 아, 이제 기대 막 되시죠? 자, 심층방어 들어갑니다. 따단. 심층방어가 뭘까요? 이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온프레미스에서 지금 이런 방어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자기네들 데이터 센터가 있을 거잖아요. 관리실. 뭐 이런 어떤 곳에서 건물이 일단 물리적 출입, 현세로 문 열고 들어간다든지 출입 장치가 있을 거잖아. 여기서부터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데이터까지 네트워크를 오가는 이제 모든 것들을 보안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심층 방어 전략과 클라우드는 뭐가 다르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호하고 있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무단으로 지금 가져와서 탈취하는 걸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단어가 나오는데, 심층 방어와 관련돼서, 자, 공격 진행 속도를 늦추는 여러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공격 진행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늦추면서 다음 단계가 그걸 보호할 수 있도록 일단 앞단에서부터 진행을 서서히 늦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요 일곱 가지가 있어요. 심층 방어 계층에 보면은 물리적 보안, IDX, 경계, 네트워크, 컴퓨팅,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우리 그 미션 임파서블 혹시 영화 보셨나요? 그거 보면은 처음에 빰빰빰 하면서 막그이 이게 뭐고 데이터 훔치러 들어갈 때 되게 어렵게 막 들어가잖아요. 아, 막 지붕 뚫어가지고 들어가고 막안 떨어지려고 막 하고 이 어렵습니다. 첫 단계부터 어렵습니다. 물리적 보안. 겨우 이제 문 뚫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뭐 컴퓨터 뭐 이런 게 방에 접속하고 이러려 그러면은 뭐 이제 안면 인식 아니면 지무 뭐 이런 거 통해서 지금 막 들어왔잖아요. 그때가 IDX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 뭐 네트워크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네트워크잖아요. 그 네트워크 앞단에 있는 게 경계인데 경계는 두 가지로 이제 두 가지로 이어주시면 돼요. 방화벽하고 디도스가 경계에 속하고 있다는 거. 아, 조금 더 어렵지만 일단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개념들이지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이 점수를 좀 쉽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경계 계층에 있는 거는 디도스와 그 방화벽이다 이렇게 생겨주고 네트워크. 그 인터넷 선이 연결됐다고 치면 이제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봐요. 본인들의 집을. 인터넷선이 네트워크라고 치면은 그 안에 우리가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하나요? 컴퓨팅, 우리 컴퓨터에 뭐 보이스리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뭐 이런 거 멀웨이 방지하는 보안 프로그램들 깔아놨잖아요. 컴퓨팅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뭐 아래 한글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워드라든지 뭐 엑셀이라든지 이거 보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막 하라고 하잖아요. 패치 깔아라 그러고. 애플리케이션 단에서도 보호하고 있고, 자,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 자체네, 그리고 뭐, DB, 이런 쪽도 이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보안을 설치할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 파일 탐색기에 뭐, 함부로 못 가져가도록 이제 보안, 이제 뭐, 비밀번호 집어넣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호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도둑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내 데이터를 이제 가져갈 때까지 각 레이어가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레이어가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요한 게 후속 레이어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후속 레이어가 들어올 때도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부터 이게 작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발생했을 때 알림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 이 알림을 보고 이걸 또 보호해야겠다는 걸 알아차리잖아요. 첫 번째 알았으면 되게 쉽죠. 그럼 이제 누가 아, 건물에 진입했다 하면은 이것까지 다 경계를 다시 이제 살펴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알게 됐다 하면 이거가 이제 벌써 방어막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또 보호되는 거고. 그래서 어느 단일 계층 의존에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계층을 이제 보호, 후속적으로. 그리고 공격 속도를 늦추고 경고 원속 분석을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게 되겠죠. 자, 일곱 가지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것도 정리한 거예요. 물리적 보안 계층, 자, 건물 데이터 센터였고요. IDX 계층, 그 다음에 경계 계층.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경계 계층에서는 디도스하고 방화벽 있다고 했죠. 그 다음 주에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리소스 간 동시를 제한한다고 하고, 가상 머신, 제가 캠프2 만든다고 했습니까? 이게 캠프2 가상 머신 액세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보안 프로그램 이런 거 한다고 했죠. 애플리케이션 계층도 보안 지역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데이터 계층은 비즈니스 고객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를 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뭐 이것들을 제가 한 것들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물리적 보안을 이해하셨고, ID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한 거에다가 요거를 조금 이 암기를 해주세요. 싱글 사인온을 이제 사용을 하고, 다단계 인증, 제가 아까 지문이라든가 안면 인식 뭐 이런 것들 다단계 인증을 통해서 하는 게 ID 액세스라는 거. 자, 이해하셨죠? 중요한 게 이제 네트워크인데, 그 전에 경계에서부터 그전 단계예요. 네트워크 요거는 외부고, 요 안에 있는 거는 내부예요. 자, 경계가 외부에 있는 거요. 근데 경계 외부에서 뭘 한다고요? 디도스 방화벽. 요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자, 이 네가 이세 가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리소스 간의 통신을 제한을 해요. 여기 이렇게 지금 네트워크라고 치면은 동그라미가 요 안에 각각이 리소스라고 봤을 때, 원래는 이게 다 격리예요. 제한돼 있어요. 이걸 연결해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통신이 된 거지, 기본적으로는 거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인터넷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인바운드 인터넷 액세스는 금지를 하고, 이 말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인터넷은 처음에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아웃바운드 액세스를 제한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요세 가지는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네트워크 관련돼서. 그 다음 이제 캠프팅 같은 경우에서는 가상 머신에 대한 액세스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캠프도 생각해 보시면 시스템을 패치를 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를 하죠. 우리가 윈도우 업데이트 최신 상태로 유지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은 그럼 뭐냐? 우리가 앱을 깔아냈을 때 우리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취약성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애플리케이션 비밀, 이런 거 우리가 그 프로그램 들어갈 때 비밀 어떻게 하냐요? 안전한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게 좋겠죠? 뭐 이런 것도 키볼트 이런 걸 이용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최종 목적지가 데이터였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 공격, 그 목적지가 뭔지 한번 볼까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예요. 데이터베이스 중요하죠. 여기에 온갖 정보, 개인정보라든가 회사 중요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상머신 내부에도 디스크를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도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 데이터이고요. 그 다음 이제 오피스 365, 사스 뭐 이런 것들에 저장된 데이터도 중요하죠. 틀리면 난리 나죠.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우리 사진하고 이런 것들 많이 올려놨잖아요. 근데 거기 노출되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이게 또 필요한 거고. 자, 이런 것들 통해서 보안 상태. 이게 보안 태세는 보안 위협으로도 보호하고 이에 대응하는 조직의 역량입니다. 근데 보안 테스트 방어를 한데 사용된 일반적인 원칙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에요. 묶어서 CIA예요. 자, CIA. 금방 이제 기억되시겠죠? C. 자, 기밀성, 그 다음 이제 I, 무결성, 그 다음 이제 가용성 A예요. 자, 기밀성은 뭐냐 하면 최소 권한 원칙. 그래서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밀성을 그렇게 해서 보장을 가지고 가는 거고, 무결성은 정보의 무단 변경 방지하는 거. 가용성은 디도스 같은 경우 있을 때 시스템이 다운 안 되도록 이제 방어를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심층적으로 보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조금씩 알아볼 거예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시험 문제는 쉽게 나오거든요.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방화벽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저 방화벽으로 들어왔습니다. 에저 방화벽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뭐 내용이 이렇게 많잖아요. 다 암기하려고 머리 아픕니다. 자, 제가 집어주는 거 위주로 보시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이 특정 트래픽을 지금 여기 보면 특정 트래픽을 허용할지 아니면 차단할지 결정하는 것이 방화벽이라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는데, 특정 트래픽을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방화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뭐 IP 주소 범위라든가 아니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필터링 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른 거하고도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특정 트래픽을 허용할지 말지 이렇게 해서 방화벽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관리형 서비스예요. 관리형. MSS 관리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관리할 필요 없으니까 그 인력이라든가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줄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관리형 서비스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보호해야 될 우리 회사의 여기 가상 네트워크인데 여기 바깥에 인터넷을 바로 연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중앙에 이제 VNET이라고 해서 가상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요. 여기다가 이제 방화벽 빨간색 벽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 일단 다 거부시켜 놓은 다음에 80 포트를 열어주면은 이게 이쪽으로 80 포트를 통해서 이제 요 HTTP가 이쪽으로 전달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중간에서 어떤 트래픽을 열고 닫을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방화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방화벽은 상태 저장 방화벽이에요. 상태 저장 방화벽이란 게 뭐냐 그러면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개별 패킷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연결의 전체 컨텍스트를 분석한다는 거. 이게 상태 저장이라는 거예요. 개별 패킷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보고 이걸 열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클라우드 기반이고 관리형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벽도 고가용성 제약 없는 스케일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아, 여기 공용 IP 주소를 이용한다.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 그냥 방화벽은 공용 IP 주소를 이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Azure 모니터와도 통합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로깅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Azure 모니터는 한두 번째 시간에 배웠나요? 이제 모니터 저번에 배웠습니다. 서비스. 이런 걸할수 있다. 그래서 파이웨어를 사용해서 무엇을 구성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서브넷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정개화된 도메인 이름을 정의하는 FQDN을 정의하는 애플리케이션 규칙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째 네트워크 규칙 중에 원본 주소, 프로토콜, 대상 포트, 대상 주소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속하는 것들만 필터링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HTTP와 관련돼서 또 Azure Application Gateway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HTTP를 열어주고 말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도 WAF라는 방화벽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방화벽보다 더 쉬운 DDoS 공격.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 디도스 공격. 자, 디도스 공격은 우리가 어떤 점에 치중해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대규모 공격이라는 거예요. 대규모. 그렇죠. 우리 디도스 하면은 대규모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대규모. 그리고 지속적이에요. 지속적.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도한 부하가 걸리는 거죠. 공격이 그렇게 많으니까요. 근데 이러한 과도한 부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과도한 부하가 걸리니까 네트워크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응답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웹사이트 이런 걸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디도스 공격이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MSS는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토콜 3, 4계층하고 애플리케이션 7계층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쉬운 문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상 네트워크 경계 계층에서부터 앞단에서부터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쉽게 이해가실 것 같아요. 이게 됐죠? 과도한 부하를 보려고 공격이 식별하고 아예 여기 리소스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한다는 거. 그 다음에 디도스 이제 공격이 있을 때 제공되는 서비스 계층은 무엇인가요? 아, 이게 기본하고 스탠다드가 있거든요. 기본, 우리가 선택을 안 했는데도 기본 선택 뒤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름이 기본이 베이직이고 스탠다드잖아요. 이게 베이직하고 스탠다드 이렇게 외우면 쉬운데, 기본, 스탠다드 이러면 둘다 기본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여기에 기본은 베이직이고, 여긴 스탠다드예요. 근데 이 지금 기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보여주냐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짜인데 이것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스탠다드의 좋은 점은 뭐냐? 이게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줘요. 트래픽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실시간 완화 기능을 제공해주고요. 그럼 뭐 앞에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전용 모니터링, 이제 전용 트래픽 모니터링이 있다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회사만의 갖고 있는 트래픽을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뭘 끈대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기계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만의 특별한 트래픽을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디도스인지 아닌지를 조금 더 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가 좋나요? 라고 하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회사가 되게 잘 돼요. 트래픽이 막 늘어나요. 자, 그럴 때 이거 디도스 공격이라고 생각해서 막아야 돼요? 아니면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죠. 근데 이제 MS 일반적인 어떤 그런 트래픽으로 생각해서 막아버렸다. 아, 손실 엄청난 거죠. 이걸 누가 보호해 주나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 스탠다드를 이용하면은 조금 이제 기계 학습을 통해서 이 회사의 지금까지의 트래픽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 이거는 이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주말에 이래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야. 아니면 밤에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야. 이때는 디도스 공격이 아니고 이때는 사업이 잘 되는 거야. 열어줘야지. 아니면 아 이건 이상한데 이 회사는 이런 패턴이 아닌데 갑자기 이 날짜에 이게 왜 들어오지? 그럼 이제 디도스 공격인 것처럼 이제 그걸 알아채고 이제 막는 거죠.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이거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공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대규모 공격 프로토콜 3사계층. 자, 그럼 7, 8계층은 애플리케이션 방어벽 이런 쪽에서 이제 방어를 하는 거고요. 자, L7이 이쪽이고 프로토콜 공격은 3, 4개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에 네트워크 방어 그룹입니다. 자, 디도스하고 방어벽 좀 이해가시나요? 이제는 내부 네트워크 방어 그룹을 통해서 이제 내부 필터링을 할 건데, 이거 이제 네트워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여기도 적어놨죠? 방어벽 디도스는 외부 소스에서 들어오는 걸 이제 막는 거고, 이제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방법도 알고 싶다. 그럴 때 하는 게 NSG 네트워크 보안 그룹이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좀 이따 실습할 거예요. 그거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셔요. 자, Azure Virtual Network 내에서 Azure 리소스 간 주고받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필터링하는 게 네트워크 보안 그룹인데, 그래서 내부 방어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에서 어떤 여기 보시면 아까 원본 IP 주소, 포토 프로토콜 이런 거 가지고 방화벽을 가지고 열어주고 닫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안쪽에서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트래픽을 필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 개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보안 규칙을 만들 수 있고요. 조금 이따 할 거지만 NS 규칙은 어떻게 지정하나요? 일단 이름을 고유한 이름으로 지정해 주고요. 우선순위라고 해서 100에서 4096 사이에 숫자를 정해줘요. 근데 이제 뭐, 101, 102, 뭐, 이런 규칙을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한 50단위, 100단위로, 100, 152,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우선순위 숫자를 정해주고요. 낮은 숫자가 높은 숫자보다 먼저 처리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들부터 낮은 숫자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규칙이 아니다. 그러면 뒤쪽에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서 보안을 이제, 트래픽을 이제 필터링 할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원본 및 대상에서 보면은 단일 IP 주소, IP 주소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프로토콜은 TCP, UDP,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고요. 주로 이제 TCP를 많이 이용하죠. 방향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아니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열지, 닫을지, 허용 거부를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요 중요한 게 여기 딱 나와요, 이게. 자, 네트워크 보안 그룹을 만들 때, 예전에 기본 보안 수준을 제공하기 위한 1년의 기본 규칙을 제공합니다. 맞나요? 맞아요. 일단 기본 그 보안 수준 3개를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뭐 기본이 리소스 간에 기본 통신 제한을 합니다. 기본은 뭐 거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거기에 관련된 3개의 기본 규칙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규칙을 만들었다는 거고, 이 규칙들은 제거할 수 없어요. 기본 규칙들은. 이거보다 더 낮은 순위, 우선순위에, 그러니까 더 숫자가 낮은 우선순위에 새 규칙을 만들어서 새롭게 정의를 하면 돼요. 만약에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규칙들이 마음에 안 들면.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실습입니다. 자, 짜자잔. 짜자잔. 기존 샌드박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네번 했습니다, 제가. 샌드박스 활성화를 하겠어요. 자, 비활성화하는 중 이전 샌드박스를 기존 그난 하겠죠.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이쪽이 생길 때까지 한번 볼게요. 뭘 하냐 하면 일단 컴퓨터
컴퓨팅을 할수 있는 가상 머신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리눅스 VM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엔진엑스 웹서버를 깔고요. 거기다 나중에 80 포트를 열어줄 거예요. 80 포트 열어줄 때 NSG를 이용해서 열어주거든요. 이런 VM을 관리하고 관리하는 방법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봤듯이 에저 포탈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까 화면에 이렇게 클릭하고 했던 거는 에저 포탈이고요. 지금 검은 화면에 이렇게 흰 글자 찍어먹는 것은 Azure CLI, Azure PowerShell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 전체를 관리하는 이제 ARM, 이제 템플릿, 리소스 매니저 템플릿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지금 빨리 되네요. 오후라서 밤보다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Azure CLI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CLI 뜨고 있고요. 클라우드 쉘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검은 거니까 이거 검은 화면에 이런 그 CLI 화면뿐만 아니라 명령어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이거 하기 싫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간단한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이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요걸로 이제 묻는 문제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는 출제 안 되는 거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요거를 복사를 해서 그냥 붙이시면 돼요. 우리 지금 연습할 때는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이제 하면은 되는데 근데 이 이제 명령어 뜻이 뭐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뭐 약간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전체 이제 Azure CRS는 이제 기본 명령어거든요. AZ 그 다음 이제 VM은 이제 가상 머신을 크리에이터 만들겠다. 리소스 그룹은 요거고 네임은 my VM 뭐로 하고 이미지는 우분투 이제 장기 버전으로 하겠다. 근데 이제 어드민 유저네임은 내가 로컬에서 VM에 접속을 할때 쓰는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SSH인데 이거는 Generate SSH 키죠 해서 이 안에 이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렇게 하도록 명령을 간략하게 만들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Azure 포털에서 할 때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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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명령을 집어넣고 아니 명령 아니고 뭐 입력하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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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 이걸 이제 한 방에 이렇게 해결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개발자분들 이런 거 이제 복사를 해놓거나 해서 어디에 정리 이제 뭐 해놨다가 이제 필요하면 이것만 이제 카피해서 이제 입력하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이제 하신 분들은 쉬운 거고 안 하신 분들은 항상 어려워 보이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몇분 정도 걸렸는데 빨리 됐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것은 My VM으로 Best US로 만들어진 내 지역이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만들어진 컴퓨터 위에다가 웹 서버를 깔 거예요. 웹 서버, 엔진엑서. 거기 엔진엑서 까는 그 관련된 스크립트는 여기 보면은 config nginx sh라고 여기에 이제 만들어놨거든요. 요 주소예요. 그걸 이제 땡겨와서 전체적으로 이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붙여넣기 해서 요거를 실행을 일단 시켜놓고요. 시간이 걸리니까. 또 보면은 VM에다가 extension set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치를 할 거예요.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리소스 그룹은 조금 전에 사용했던 이거랑 동일하고요. 근데 그 VM 이름 뭐야? 조금 전에 만든 my VM에다가 요걸 깔 거예요. 그럴 때요 까는 요 이름 원이 이때 커스텀 스크립트. 이걸 제공한 자는 누구야?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뭐 이런 거예요. 버전은 2.1. 세팅은 조금 전에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뭐 엔진엑스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apt-get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엔진엑스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VM 이름 보수 때 한역 메시지를 출력하는 홈페이지를 이렇게 설정할 거예요. 라는 여기 그 명령어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이제 실행을 한다는 거고. 자, 여기 실행 명령어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러닝 중이죠.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설치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VM도 만들었고, 거기다 웹서버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뭐 주소도 가져오고, 그 주소 가져온 걸 가지고 거기에, 그 주소를 쳐서, 그 어떤 결과물, 그 주소에, 소스에 있는, 그 서버에 있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해볼 거예요. 쭉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성공이 잘 될까요?
지금 계속 로잉 중인데, 앞에는 빨리 만들어졌는데, 아, 지금 다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엔진엑스 만드는 까지. 자, 웹서버에 액세스 해볼 거예요. 요 명령어는 요렇게 이제 IP 주소를 가져와서 IP 어드레스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P 주소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요렇게 해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또 엔터. 이러면은 여기 IP 어드레스라는 곳에 변수가 저장이 됐어요. 자, 그래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해서 컬 명령으로 해서 땅 치니까 5초 동안 안 되면은 이게 에러가 나게 돼 있거든요. 아, 안타깝습니다. 접속을 못했다는 초과 대응이 이제 오류 메시지가 떴네요. 아, 안타깝네요. 그럼 실제는 우리가 그웹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IP 주소를 알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목선에서 에코 명령을 땅 때립니다. 그러면은 13.64.15.1080이라는 IP 주소가 나오죠. 요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요. 자, 새로운 창을 띄우고요. 여기다가 자, 입력을 한 다음에 땅 치면은 1초, 2초, 3초, 4초, 5초. 아, 안 떴습니다. 안 떴습니다. 5초 안에 떴어야 되는데 안 떴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한 7, 8초, 10초 정도 되면은 이 에러 표시가 뜨더라고요. 이게 나오잖아요. 이 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응답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다음을 시도해 보세요. 계속 안 돼요. 계속 돌아가요. 자, 왜 그럴까요? 접속하는 것을 안 열어줬어요. 기본적으로 거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바운드일 때 지금 외부 지금 인터넷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때그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걸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인바운드.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작업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Azure Network NSG 리스트 있죠. 자, 이걸 요 명령을 붙여서 보안 그룹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my VM NSG라고 보이시죠? 요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Azure Network NSG Rule List 명령을 써서 여기 NSG와 관련된 규칙들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지금 어떤 규칙들이 앞에 만들어져 있는지. 붙여넣기 해서 짠 이러면은 이런 것들이 돼 있네요. 그 다음 제 네임 보면은 디폴트 allow SSH 1000 우선순위 TCP 석시도 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기본 일단은 설치되어 있었네요. 자, 이게 근데 좀 보기가 어렵죠? 보기 어려우니까 output table이라는 명령을 써서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볼 거예요. 붙여넣기. 자, 보기 좋게 나와라. 그럼 여기 보기 좋게 나왔죠? Default allow SSG 1000 우선순위 22 포트가 열려 있다. 자,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HTTP 80 포트를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허용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볼 거예요. 여기 이제 네트워크 보안 규칙 만들기 80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룰을 새로 만들 거야. 어떤 룰을 만들 거냐? NSG my 여기에다가 네임은 allow http라는 이름을 가지고 TCP 우선순위는 100으로 해서 100 가장 우선순위죠. 포트 범위는 80포트를 해서 이 80포트를 allow 허락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어떨까요? 자, 붙여넣기. 땅. 러닝 중입니다. 아, 잘 돼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실패 나면은 데모 귀신 뭐 이러면서 저 혼자 막 울고 이럴 거 아니에요. 성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자, 업데이트 된거 한번 볼까요? 잘 됐는지. 아까와 똑같은 명령이에요. 해서 뚝 치면은 테이블에 오호 디폴트 allow sh 밑에 allow http 80이 열려져 있습니다. 100번으로 우선순위로.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HTML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냐, 이제 홈페이지 이게 나오냐를 이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자, 컬 명령을 아까 실패 봤어요. 5초. 붙여넣기. 근데 인터넷 사정이 좀 느리기 때문에 5초 만에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울지 마세요. 전 됐어요. 바로 됐어요. 바로 HTML 바디 뭐 H2 이게 나오는데, 만약에 5초 만에 안 되고 아까처럼 이게 에러가 나누신 분들 여기다가 5초 말고 한 10초 정도 해보세요. 10초 정도 하면은 이렇게 성공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똑바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자 금방 될 거예요. 자 리로드. 아까 여기 안 됐잖아요. 이게 나타났잖아요. 이제 자 떼야 돼요. 뜻죠? 바로 Welcome to Azure. My name is my VM. 주입니다.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여기 My name, 내 이름은 my VM입니다. 이렇게 해서 80 포트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바깥에서 들어온 걸 원래 거부를 해놨었는데 열어줌으로써 우리가 지금 접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네트워크 보안 그룹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안전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만들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단이에요. 여기는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다 쓰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 연결해서 결합해서 다 써라. 그래서 경계 계층 보안을 보시면요. 여기 네트워크 기반 공격으로부터 이제 뭘 보호할 거냐? 디도스, 방화벽. 이제 이런 공격들부터 보호하겠다. 이게 경계 계층에서의 보안이고요. 네트워크 계층 보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중요한 거 있다 그러죠. 모든 리소스 전반에서 네트워크 연결 제한하여 필요한 것만 허용한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몇 가지 근장 사항이 있다는 거죠. 원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하나 가상 네트워크 만들 때마다 분리되는 거예요. 격리가 기본이에요. 자, 이게 네트워크와 기본이 분리되어 있고,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면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VPN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하거나 피어링을 하거나 뭐 익스프레스 라우터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어떤 연결이고, 근데 이제 그 안쪽에 볼때 네트워크 안쪽만 보더라도 리소스 간 통신도 제하고 있어요. 요 하나의 가상 네트워크 안에서도 각각의 리소스 간의 통신은 기본적으로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또 인터넷 같은 경우 인바운드 금지를 했죠. 우리가 80부터 이런 거 이제 실습하셨죠. 그 얘기고요. 필요한 경우 아웃바운드를 제한합니다. 원래 열려져 있기 때문에 아웃반드는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결합하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보안 그룹에는 안쪽에 내부 방화벽이죠. 애저 그 방화벽이 뭐예요? 외부 방화벽이죠. 둘다 방화벽이에요. 심층 방어 수준에서 이거는 지금 3단계, 4단계예요. 다 도움되는 것들이죠. 결합하면 좋다 이 얘기인 거고,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은 L7 이제 S의 보호인 거고, 이 Azure Firewall은 L4 단위에서의 계층에서의 보호인 거예요. 그래서 Azure Firewall을 쓰면은 뭐가 좋냐? 이쪽은 HTTP 이런 거예요.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은. 근데 이쪽은 이제 RDP, SSE, 뭐 FTP 이런 거에 대한 인바운드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어떤 프로토콜을 보호해 줄수 있으니까 겹겹이 보호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시험 문제도 쉽게 맞출 수 있을까요? 자, 지식 점검 한번 들어갑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갈까요? 대량의, 읽다가 대량의 나오잖아요. 대량의 나오면 디도스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40 문제를 한 10분 내외로 푼것 같아요. 아니, 문제는 한 10분 내외 푼것 같고, 그전에 뭐 약간 어리버리 하다가 한 12분 뭐 이렇게 걸렸던 것 같은데, 디도스 프로덕션, 자, 대량의 네트워크. 그 다음에, 모든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알려진 호스트로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웃바운드 바깥으로 나갈 모든 것을 제한하는 파이어월. 자, 그 다음에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본 거부 정책. 기본 거부. 그러면은 네트워크 보안그룹. 답이 맞을까요? 틀리면은 당황스러운데. 아, 축하한답니다. 자. 똑같아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요약 표현으로 가서 말씀드릴 건데, 이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공부량,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가성비로 생각하면 MS런을
제가 생각할 때는 보안은 MS론만 열심히 안 써도 뭐 5문제 나오면 4문제는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이제 앞에 문제 뭐 문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쉽게 맞출 수 있는 거 맞추시고 또 공부하셔서 조금 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고득점 할수 있는 것들 따셔야 되는데 보안은 이 정도 하시면은 거의 뭐 5문제에서 4문제는 맞춘다고 보셔야 되니까 예,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오늘 제가 정리한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그 지금 제 지금 얼굴 밑에 보면은 그제 홈페이지 주소가 있잖아요. 거기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인데 그쪽에 가시면 제가 지금 한 80편에 달해서 1장부터 해서 쭉 정리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 그러니까 앞부분에 전체적으로 잘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들 이해를 하신다 이러면은 거기 블로그에 핵심 키워드들을 적어 놨거든요. 그걸 가지고 난 시험 치기 직전에 한번 쭉 읽어 보시면은 키워드 단위로 이제 적어 놨기 때문에 아마 짧은 시간에 빠르게 이제 시험 대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방화벽은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다. 그리고 가상 네트워크는 데이터 센터에서 작동한 기본 네트워크와 비슷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스터디를 이제 한 4주 했거든요. 애저 포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 관계 대해서 한 2주 이상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직접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애저 가상 네트워크와 이제 데이터 센터의 그 기존 네트워크랑 되게 좀 비슷하대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는 이제 스위치라든가 라우터가 훨씬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고, 근데 그쪽에서 이제 관리 규제를 하는, 제어를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애저에서도 기본적인 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아까 최소한의 어떤 방어 전략을 피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그룹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필터링 한다는 거. 다음, 디도스 공격은 대규모 공격부터 보호한다. 그러면은 제 파트는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참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자, 일반 보안 설명, 네트워크 보안 설명 다 끝났죠? 자, 그 다음에 5주차. 자, 다음 주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할까요? ID, 아이고, 거버넌스, 아이고, 머리가 아파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준 준수 기능.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아, 근데 이것에 대해서 MSA 전문가가 나오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조민혜님이 다음 주에 잘 이제 가르쳐 주실 거니까 잘 듣고 이해를 하면은 고득점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랑 AZ900 애정 기초 과정 자격증 준비 함께해요. 저는 오늘 얘랑 같이 했어요. 얘랑 지금 대화하듯이 계속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위커사 애저 자격증 준비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